7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정무장관 부활입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대국회 업무를 주로 맡습니다. 정부는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2년 차를 다 지나오면서 많은 역할과 또 많은 그 성과를 거뒀음에도 그것을 조금 더 국회에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같이 소통하거나 또 더 국민들에게 더 상냥하게 소통하는 어떤 그 큐레이터의 기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이거 15년 전에 제가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의원이 특임 장관으로 함께 네.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무장관직의 부활은 11년 만입니다. 과거 정부조직법상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 또는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소관 사무처리로 돼 있습니다. 지금껏 정무장관직의 역사는 꽤나 복잡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이른바 무임소장관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가 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부활됐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역할의 중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다시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민주당에선 곧장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문화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여야 간의 불통 또는 야당과 대통령 정부와의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이 수평적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나 사업 수행 등 소관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비롯한 소통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정무장관직의 면면을 보면 이력이 화려한데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선 친이계로 분류되는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이 특임 장관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인물이 과연 적합할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다. 대통령께서 그 정치하신 그런 이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쪽들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쪽은 찬성입니다. 뭐 어떤 제안이든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는 정무장관직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열륜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네. 현역이 아니신 원로분이 맞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의 전국 구상과 현실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감한 현안을 유연하게 조율하려면 노련하고도 현명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필수일 텐데요. 정무장관직, 과연 어떤 인물이 기용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화번호 공방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라면서 이 장관이 전화 직후 해병대원 사건 2차 포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날이기도 한 만큼 이 번호의 사용자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02-800-7070은 기밀사항입니까? 기밀사항이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보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사항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챗GPT로 그대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무료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02800-로 시작되는 번호를 물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료로 들어가면은 전체 목록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MBC 뉴스예요. 마치 이게 대통령이 외압의 통로로 된 전화번호이냐 또 의혹을 부풀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자고요. 네, 이처럼 어제 열린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기밀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보안 사항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미 7070이라는 번호는 동네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러면 공개해야죠. 7070 이 번호를 특정해서는 누구 것이다라는 건 공개해야죠. 그리고 이 번호를 죽이면 되는 거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회의하고 속기록은 남겼겠죠. 그거 하나락도 오픈한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국가기록, 특히 보안에 관련된 기록이라 굉장히 오랜 세월이 끝나야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왜 해당 번호만 죽어도 알려주지 않으려 하냐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번호로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에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식경전만 반복되면서 정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국회 운영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